텐데요. 아, 우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우선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이름은 바로 제가 오늘 지었어요. 속알이! 속알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속알이란 속옷 알려주는 하늘이! 줄임말인데요. 아주 잘 지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요즘에 진짜 핫한 브라렛을 들고 찾아왔어요. 짜란! 아~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의 브라렛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주세요. 먼저 브라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짠! 이게 브라렛이고 이게 일반 브라예요. 되게 흐물흐물하고 보기만 해도 편해 보이지 않나요? 브라렛이란 이렇게 와이어나 단단한 몰드가 아닌 레이스나 천 소재로 이루어진 속옷을 말하는 건데요. 진짜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보기만 해도 압박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속옷에 보면 이렇게 딱딱한 와이어가 가슴을 받쳐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기만 해도 좀 이 철사, 다들 철사에 한 번씩 끼어본 적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이 압박감 때문에 저는 일반 브라를 차면은 소화도 왠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빨리 그냥 집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브라 없어도 돼!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런 브라렛 같은 경우는 입은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편하고 가슴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주니까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브라렛은 가슴 압박이 적어서 가슴 건강에 진짜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도 작년 여름 때부터 인기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하늘하늘에 폭주하였습니다. 와! 얼마나 이 건강한 유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늘하늘에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정보는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다 꼼꼼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서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브라렛들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 쇼핑몰에는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브라렛만. 근데 혹여까지 합하면 60개 정도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폭에서 자기에 맞는 브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건 브라렛이란 게 너무 생소하고 다들 그런 거 어떻게 입어? 그런 거 어떻게 적용해? 다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입문자용 브라렛입니다. 원래 기존 브라렛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BP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리고 너무 조금 야하고 약간 어른 속옷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입문자용 브라렛으로 추천하는 것들은 이렇게 캡이 내장되어 있어요. 대신에 와이어는 없고 캡은 있어서 좀 얇은 옷이나 아니면 여름에 조금 가슴 모양에도 신경이 쓰이신다면 이런 캡이 있는 브라렛들을 추천드려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 진짜 가볍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패드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건 티팬티랑 세트로 나오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레이스 하늘하늘 소재로 돼 있고 이런 살구색 패드가 안에 있어서 입었을 때는 진짜로 약간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브라렛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뒤에도 레이스로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브라렛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직한 면 소재의 브라렛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되게 땀없어도 면이라서 굉장히 좋고 가볍고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처음으로는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완전 섹시하고 초고수들을 위한 브라를 준비해봤어요. 짜란! 이거는 진짜로 그냥 망사 레이스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 위에 바로 겉옷을 입기에는 좀 비피가 좀 보일 것 같고 좀 신경 쓰일 것 같고 그럴 때 어떡하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니플패드라는 건데요. 그 티셔츠 다들 아시죠? 남자분들. 그래서 남자분들 위한 제품도 요즘 많은데 이건 여성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실리콘 니플 패드라는 건데요. 이게 좋은 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모아주고 이런 누브라가 아니기 때문에 접착력만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거의 한 몇 달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물로 세척해서 쓰면 되는 제품인데 이거를 딱 브라렛 안에다가 입어주면 저희 모델들도 다 피팅할 때 안에다가 이거 붙이고 하거든요. 브라렛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비피가 비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해주시면 정말 티 안 나고 예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이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하늘하늘에서 무려 2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유혹하고 싶어라는 브라렛이에요. 무려 9가지 컬러로 다양한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되게 베이직하고 장미 원단의 레이스라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고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주로 재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풀컵이라가지고 A컵부터 한 D컵까지는 다 착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A컵은 그 A컵만의 그런 섹시함, 그리고 D컵은 D컵만의 그 섹시함, 그 다르잖아요. 근데 다 모두 공통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건 둘레에 따라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컵 상관없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 남성분들 계시나요? 꺼주세요. 우리 여자들만의 엄청 섹시한 그런 엄청 예쁜 레드 컬러인데요. 이 상품 진짜 완전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기본 브라렛이에요. 그래서 큰 컵도 작은 컵도 아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진짜 완전 섹시하죠. 오늘 밤 불설러 버릴 거야! 그럼 한번 이 브라의 피팅 컷을 보고 올까요? 다음은 아담하고 귀여운 가슴들을 위한 브라렛들을. 이런 라인의 브라렛들은 앞에 우선은 좋은 게 자수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비피가 전혀 티나지가 않고 또 레이스가 한 겹 더 덧대어져 있어서 비피가 티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밴딩 쪽으로 밑에 가슴부터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기본 트라이앵글 라인이기 때문에 작은 가슴도 진짜로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브라렛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가슴들도 이런 브라렛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브라렛을 구매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적을 거예요. 다음은 저희 작은 가슴 말고 큰 가슴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게 이거 가슴을 잘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지면 어떡하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거는 브라렛은 아니고 혹격 브라라는 거예요. 혹격 브라랑 브라렛이 다른 거는 바로 이 와이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반컵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이즈가 D컵까지 나와요. 그래서 큰 가슴 분들도 걱정 없이 착용하시는 혹격 브라입니다. 다음은
나는 진짜 큰 가슴인데 벌어져 있는 가슴이야. 그래서 모아주는 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홀터넥 상품인데요. 가슴을 옆으로 퍼진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또 끈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또 이렇게 풀컵이라 진짜 빅사이즈이신 분들, D컵 이상이신 분들도 소화 가능하신 스타일이고요. 이것도 둘레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니까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이 상품은 이 밑에 밴딩이 진짜 튼튼하게 돼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잘 받쳐주니까 큰 컵 여러분들한테 이 상품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패턴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재질이고 이 밴딩이 탄탄한 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혁정 씨의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브라렛을 진짜로 입었을 때 그 착용감이 어땠나요? 제가 살이 쪘을 때 그냥 와이어 있는 거를 입으면 너무 답답하고 다 알잖아요. 여기 숨 막히고 그런데 브라렛을 입었더니 완전 해방감. 너무 편해요. 편했다. 근데 제가 사전에 혁정 씨한테 인터뷰로 먼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을 땐 좀 더 볼륨감이 있는 걸 입고 그리고 편안한 옷을 입을 때는 브라렛을 착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델로서 진짜 브라렛 엄청 많이 입어봤잖아요, 우리. 저희 쇼핑몰 모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브라렛 진짜 편함을 느꼈어요? 다른 브라렛은 다르게? 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는 걸 입을 때는 항상 뽕브라를 착용하고 그냥 편한 옷 입을 때는 저는 브라를 진짜 많이 입거든요. 너무 편하고 여름이잖아요. 땀도 안 차고 진짜 너무 신세계. 진짜 신세계. 좀 더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 해서 혁준 씨를 모셔봤는데요.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브라렛에 관한 에피소드들이랑 그리고 저희 MD님을 모셔봐서 Q&A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브라렛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획했잖아요? 어? 네. 그러면은 한번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아, 그러면은 제일 많았던 고민이 사이즈에 관한 문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직접 입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라렛은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나오고 있고요. 이 기준은 스몰은 70, 미디움은 75, 그다음에 라지는 80, 엑스라지가 85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AB컵 기준으로는 정사이즈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C, D컵 이상이신 분들은 한 치수 크게 구매해주시거나 아니면 풀컵 디자인을 좀 더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브라렛을 진짜로 이 질문도 진짜 많은데 가슴이 처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몰드나 와이어의 역할이 없잖아요. 가슴 몰드나 와이어의 역할은 가슴 모양을 어릴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할 때 스포츠 브라를 입어야지 가슴 처짐이 없는 거거든요. 이 가슴 처짐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브라렛을 입는다고 해서 가슴이 처진다거나 뭐 늘어진다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수면시 브라 입고 자는 건 굉장히 비추천드리는 게 자면서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 MD 정미씨는 브라렛을 실제로 많이 착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외출보다는 겨울 때랑 그 다음에 일할 때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 처음 입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저는 약간 사이즈를 딱 맞게 입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 근데 몸은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저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고 스스로 여자들도 스스로 섹시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섹시하다. 네, 굉장히 섹시하죠. 근데 진짜 섹시하지. 근데 가슴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섹시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네, 그 당연하죠. 그 가슴의 기준은
크다고 섹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맞아. 어떻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섹시하고 싶으시면 비치는 브라렛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 소감을 한번 말하자면 저는 브라렛을 처음 입었을 때 완전 안 입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편안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짠! 그럼 이렇게 소가리 코너를 끝냈는데요. 1편 브라렛에 대해 많이 아셨나요? 그리고 브라렛도 진짜 많은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슴의 모양에 맞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